와우 노진영! 네, 노진영 축하드립니다. PD와 올해의 예능 인상 김종민 씨 그리고 문세윤 씨 축하드립니다. 왜 이렇게 옷을 벗고 있어? 아, 일단은 저는 이 예능 인상 이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만족하고 시현이 진혁이 우리 사랑하고 우리 아내 하나 고맙습니다. 네, KBS 올해의 예능인으로 수상을 한 두 분입니다. 내려와 내려. 올해의 예능인으로 내려와 두 분입니다. 내려와. 들리신 분들 너무 크게 들리니까요. 네. 자, 다음 올해의 예능인상 마지막 주인공입니다.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. 1박 2일의 연정우 씨, 계승자의 이승윤 씨. 김종민 씨가 항상 형 1박 2일 하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항상 바보 형 챙기느라고 고생 많은 저희 동생들과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최우수상 쇼 버라이티 부문 그 후보들을 공개하겠습니다. 수상자는 노래가 좋아 랜선장터 KBS 연예대상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 상은 발표해 주시죠. 네, 발표하겠습니다. 2021 KBS 연예대상 예, 축하드립니다. 1박 너무너무 크고 멋진 상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올해의 대상입니다. 올해의 대상 다섯 분 가운데 올해의 대상 대상은 축하합니다. 문세윤. 축하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문세윤. 네, 누구를 들어볼까요?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1박 2일 제작진 정말 어린 같은 우리 형제 같은 우리 정훈이 형, 종민이 형 그리고 우리 딘딘이, 라비 너무 감사하고요. 고맙습니다. 네.